청송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된 이후 지질공원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제2의 관광 도약기를 맞았다고 보고 철저한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올 들어 4월 말까지 지질해설사의 안내를 받은 순수한 지질해설 관광객은 700여 명. 그러나 5월 1일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 이후 이번 달 20일까지 지질해설 관광객은 2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루 6명에서 등재 이후에는 하루에 100명이 방문한 것으로 17배나 급증했습니다. 주황산과 주산지 등을 찾아 청송의 세계적인 지질유산의 가치를 직접 보기 위해 찾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다감하게 안으면서 자연이 사계절 어느 계절에 오든지 편안하게 해주는 장소도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정말 편안한 쉼을 정말 몸과 마음이 힐링을 얻어가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습니다. 4년마다 지질공원으로 재인증받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청송군은 지역민의 참여 속에 지질공원을 다양한 교육과 체험, 관광 콘텐츠로 연계해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센터 건립과 꽃돌 탐방로 개설, 신성리 공룡 발자국과 백석탄 지질 명소 등의 인프라도 구축합니다. 청송의 각종 체험 프로그램, 또 먹거리하고 연계해서 지역의 소득을 좀 올리고 또 일자리도 창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질공원의 등재 효과를 실감하는 가운데 청송군이 제2의 관광도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